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 의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십 건의 여행 금지와 이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깊이 파고드는 동안이 새로운 변종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변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변종은 1년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CDC는 이러한 돌연 변이를 기반으로의 변종 균주는 다른 숙만하는 사즈커브 2균주보다 잠재적으로 더 빠르게 전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위티는 토요일 새로운 변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으며 런던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의 60%를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세계보건기구 후에한 전염병 학자는 최대 70%까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에의 오메가5의 기술 책임자인 마리아 벤 커크호브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복제수 감염된 한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의 수가 1.1에서 1.5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대 70% 증가를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벤 커크호브는 이러한 증가가 변이 자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 행동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화요일에 이 변종이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퍼지는 변종은 더 많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입원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의 균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사하지만 별도의 변종이 남아프리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CDC는 화요일 현재 바이러스가 1,700만 건중약 5만 1천 건에서만 바이러스가 시퀀싱되었지만 미국 안에서는 시퀀싱 결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시퀀싱된 감염 케이스가 극히 일부를 감안할 때의 변종은 감지되지 않은 채 이미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셀라인 가운더 박사는 최근 급증하기 몇달 전부터의 균주가 영국에서 순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균주가 이미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는 역추적 유전적 증거 사용상 이 균주가 9월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11월 중순까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순환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미 영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순환되어 왔기 때문에 고양이는 가방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가운더는 말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퍼졌습니다. 누가 이 변종에 가장 많이 감염됩니까? 세계보건기구 후는 화요일 이 변종이 확인된 대부분의 오메가5의 사례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에 의해 수석 의료 특파원인 엘리자베스 코어는 사람들이 무증상일 때 보통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이후에 일부는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주위를 돌아다니며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며칠 동안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이들도 잉오메가5로 인해 장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잉오메가5로 인한 심각한 질병은 어린이에게 비교적 드물지만 새로운 변종이 어린이를 감염시키는 경향이 더 높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영국의 New Emerging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그룹 너브텍의 일원인 과학자 닐 퍼거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종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 새로운 변종은 우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벤 커크호브는 말했습니다. 가운더가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변종의 확산을 막을 것으로 알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백신이 이 새로운 균주에 대해 효과가 있습니까?
화이자 바이언테치 백신과 모더나 백신 모두 임상시험에서 약 95%의 효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과 같이 바이러스의 변종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영국에 기반을 둔 균주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변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바이언테치 CEO 유거세인 이 화요일 말했다. 서인은 집단 면역에 대한 논의에는 항상 60, 70%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데더 효율적이 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예방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도 돌연변이를 일으켰으며 두 백신 모두 바이러스 변종에 대해 효과가 있었습니다. 워프스피드 작전 오퍼레이션 워프스피드 수석 과학 고문인 만세프 슬레이어는 지금까지 백신에 내성이 있는 변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 월터 리드 아미 인스티튜트 오브 리서치의 과학자들은 이 변종을 조사하고 있으며 백신이 이에 대해 효과가 없는지 며칠 내에 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종은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캐나다, 러시아, 칠레, 이탈리아, 이란, 스웨덴을 포함하여 최소 24개 국가에서 현재 영국에서의 승객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영국에 대한 여행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브레짜워 미국 보건부 장관이 말했다. 영국 항공, 델타 항공, 버진 아틀란틱은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승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앤드루 쿠아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새로운 의오메가5의 입원과 사망이 급증하고 있으며 감염된 지 깨닫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어쨌든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카운터는 지금은 여행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